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토캐드 하고 카티아 관련된 팁을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카티아에서 이제 스케치를 작업을 한 다음에 형상을 올리는데, 제가 다른 프로그램하고 비교했을 때 카티아한테 가장 불만이 있는 게 뭐냐면 영역 단위로 인식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번 이게 뭐 카티아 하시는 분이라면 항상 공감하는 얘기일 것 같은데, 자, 스케치를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사각형을 이렇게 두 개를 그렸습니다. 그럼 여기만 패드 할수 있나요? 안 됩니다. 그렇죠? 뭐 NX나 솔리드웍스나 인벤터, 뭐 모든 프로그램들이 거의 대부분 영역 단위로, 이렇게 영역 단위로 인식이 되는데, 심지어 뭐 CAD도 해칭 하실 때 영역 단위로 인식이 되죠. 근데 카티아는 안 됩니다. 패드하면 교차되어 있다고 에러 나죠. 영역이 인식이 안 됩니다. 아, 이거 언제 해결이 안 되나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불편해요. 근데 이거는 안될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이제 보통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시죠? 두 가지 방법을 쓰는 거죠. 첫 번째는 지우개 가지고, 어떻게 보면 유일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 가지고 선을 다 끊는 거죠. 여기를 찍던, 뭐 가까이 멀리 찍던 아무 상관없이 이 선에 의해서 두 개로 조각이 나는 거죠. 찍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조각을 내줘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야지. 그렇다고 해서 이게 영역 단위를 인식이 되나요? 아니죠, 또. 마우스 오른쪽 고투로 하셔가지고. 예. 고투로 하려니까 또 고투로 간다고 합니다. 고투맨을 가지 마시고요. 예. 이렇게 해서 형상을 올리는 거죠.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멀티패드는 또 장점입니다.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멀티패드가 없으니까요. 여기는 얼마? 뭐 5만큼? 여기는 얼마? 20만큼. 또 여기는 얼마? 50만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멀티패드도 가능합니다. 영역이 인식 안 된다는 게좀 단점이죠. 그렇죠? 자, 이런 부분이, 조금 심란합니다. 안 되는 건안 되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긴 한데. 자, 이번에는 CAD 관련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CAD에서 주몰, ZA. CAD 도면을 카티아로 불러온 다음에 치수 기입하지 않고 바로 그냥 돌출할 일이 꽤 많이 있습니다. 특히 건축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CAD 도면을 3D에 입체화시켜야 되는데, 물론 AutoCAD에 3D 기능을 써도 되지만은, 그렇죠, 뭐 다른 3D 프로그램에 불러와가지고 간단하게 이렇게 올리고 싶을 때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도면이 굉장히 복잡하다 그러면 이 방법이 통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도면을 좀 단순화시켜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도면청 특성에서요. 보통 레이어별로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테스트 1. 아이고, 죄송합니다. 테스트 1. 색깔은 저는 빨간색으로 하죠. 자, 새로 만들고요. 이번엔 테스트 2. 노란색. 자, 테스트 3. 이번에는 뭐 녹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요. 자, X다점. 뭐 간단하게 사각형이요. 렉탱글 하나 그리고요. 그 다음에 서클 원 하나 그리고요. 자, 이번에는 폴리곤. 폴리라인 가지고요. 이렇게 그렸다고 치겠습니다. 영역이 교차되어 있으면 사실 조금 브레이크로 다 끊어줘야 돼요. 맞죠? 자, 뭐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이 안에 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요. 너무 억지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요 부분만 이렇게 그리지 말고요. 어떻게 할까요? 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레이어별로 옮겨보죠. 자, 요 레이어는 빨간색, 요거는 노란색, 요거는, 예, 녹색으로 옮겼습니다. 살짝이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나중에 패드할 때요 안쪽 부분만 저는 이렇게 올리고 싶어요.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뭐저 같은 경우는 별도의 레이어를 하나 만듭니다. 그렇죠? 뭐 패드라고 하죠. 네, 패드 하고요. 이 색깔은 뭐 분홍색 정도로 할까요? 하고요. 해칭을 하는 거죠. 해칭. 자, 솔리드 단색으로 하겠습니다. 뭐 색깔은 아무거나 쓰시고요. 요 영역만.
한 다음에 요거 가지고 제작성, 테두리 제작성하는 겁니다. 영역 R 됐죠? 뭐 여기서는 예든 아니어든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예로 하자 그러면 자 됐죠? 요걸 지워버리면 영역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다른 레이어 한번 숨겨볼까요? 자, 요 세 개의 레이어 다 숨겨보죠. 쭉 숨기면 이렇게 영역 단위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요것만 가지고 간단히 패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시 보이게 하죠. 자, 새로 생성된 거 있죠? 영역. 그거를 저는 패드로 옮겨놓겠습니다. 됐죠? 예. 자, 이렇게 하시고요. 저장을 하겠습니다. 컨트롤 S. 저는 바탕화면에 그냥 테스트로 하죠. 그리고 카티아에서는 될 수 있으면 DXF로 하는 게 좋습니다. 뭐 옛날 버전으로 저장하는 게 조금 안전하겠죠. 왜냐하면 최신 버전으로 저장하면 카티아에서 또 상위 버전입니다 라고 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DXF로 하시고요. 저장 됐죠. 카티아에서 파일 오픈하면 어디로 올까요? 이게 왜 이렇게 많죠? 이거 있죠? 네. 도면으로 옵니다. 도면으로 와요. 자, 이걸 이제 패드하고 싶으면 당연히 스케치로 하겠죠. 얘를 카피하세요. 파일 U 파트 예, 면 하나 잡고요. 그냥 컨트롤 V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아, 방향이 제가 생각하는 방향하고 안 맞은데요. 저는 이쪽으로 하고 싶은데 그럼 마우스 오른쪽 예, 체인지 하셔가지고요. 면도 뭐 방향 면도 좀 바꾸고 싶다? 그럼 면을 찍으세요. 찍으시고 요거 HV 뭐 하셔가지고 바꾸시면 됩니다. 맞죠? 자, 오케이 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이 상태에서 패드하면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이거 다시 또 이게 지금 다 이렇게 선이 끊어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스케치 안에 들어와 보죠. 들어와 봐도 어떻습니까? 이게 끊어져 있나요? 안 끊어져 있죠? 이게 그렇죠? 자, 그러면 레이어를 한번 볼까요? 아, 레이어 따라오지 않았죠? 그렇죠? 아, 이런 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게 끊어져 이런 거야, 뭐. 단일 영역이니까 상관없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끊어지지 않았다는 게 조금 문제죠. 그렇죠? 영역이 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영역이라서 안 오나? 또 테스트 해봐야겠죠. 이게 아까 영역으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해요? 폭발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도면통에서는 굳이 빨간색은 날 가져올 필요 없을 것 같다. 네, 숨겨버리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해요? X 익스플로드 하셔가지고 얘를 폭파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럼 하나씩 선이 되겠죠? 자,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DXF로도 저장을 하겠습니다. 카티아에서 불러와 볼게요. 오픈 어디 있나요? 요거 있죠? 자, 이렇게 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얘를 카피 파일류 파트 요면 잡고요. 컨트롤 V. 그래도 이게 어떻습니까? 분홍색 왔죠? 이게 히든 것도 그냥 따라오네요. 한번 툴의 옵션에서요. 임포트 있지 않습니까? 어디 있죠? 요 호환성에서 DXF. 요 임포트 할때 요거 있죠? 요것도 한번 여러분이 잘 관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왔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냥. 자. 근데 저는 아 요거 가지고 분홍색 올리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상태니까 여기에 분홍색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선택하지? 막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자,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색깔별로 선택을 해보자. 색깔별로 자 에디트 서치 서치에서요. 아 이거 좀 닫을까요? 서치에서요. 요뭐 누르면 이렇게 다 펼쳐집니다. 자, 컬러 아까 전에 저쪽에 분홍색이었죠? 분홍색 하시고 서치 이렇게 하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요거 가지고 나는 패드 하겠다. 그럼 요거 가지고 별도의 영역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프로파일 쭉 선택됐죠? 색깔 똑같이 갈까요? 예, 분홍색 오케이 됐습니다. 이번에 또 노란색 가지고 올릴 것 같다? 그럼 다시 한번 또 서치하는 거죠. 에이트 서치 컬러 노란색. 레이어가 왜안 떨어지? 레이어 따라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렇지. 예. 저 혼자 말이었습니다. 자, 노란색. 오케이.
자, 이번에는 서치 녹색이었죠? 요거 누르시고 프로파일 녹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세 개의 프로파일이 만들어졌죠? 자, 빠져나오겠습니다. 자, 요건 뭐 숨기면 어떻게 될까요? 다 숨겨지죠? 아, 요거는 남아있군요. 요거 말하는 겁니다. 요거. 자, 패드. 그러면 얘 찍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되게 간단하죠? 이렇게 컬러별로, 그러니까 잘 관리했다 그러면, 레이어별로 잘 관리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서 어떻게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도면 관리를 잘 했냐, 그렇죠? 그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는 거 좀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막 해놓으시고 가져오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런 거 생각해 보죠. 여기 켜져 있다 볼게요. 옆에 요런 키겠습니다. 그렇죠? 자, 잠깐만요. 이 분홍색 것만 지울 수 있나요? 지우려면 또 안 지워지죠. 그러면 잠시 빨간 거는 숨겨놓고요. 분홍색 거를 강제로 지우고 싶어요. 그럴 때 요거 누르시면 됩니다. 찍고, 예 찍고. 진짜, 선택할 객체. 선택했죠? 엔터. 진짜냐? 예스. 지워버리면, 지워집니다. 이것도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레이어 같은데도 굉장히 속썩여가지고 안 지워지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자, 빨간색 보이게 하고요. 만약에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걸 모르시는 분이라면 이런 상태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DXF로 다시 저장한 다음에요. Yes 하죠. 카티아에서 요거는 닫아버리고요. 다시 DXF를 열겠습니다. 자, 이걸 컨트롤 C 파일 뉴 파트 여기 들어와서 컨트롤 V 한 다음에 패드가 안되니까 어떻게 한거죠? 새로 스케치 하는거죠. 또 이면에 한 다음에 여기서 내가 필요한 부분만 뭐 투영해 오는거죠. 또 투영해 와서 또 여기서 지우개로 필요한 부분만 남기는거죠. 그렇죠? 이거 너무 지저분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업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그렇죠? CAD에서 먼저 관리를 해 놓으시고 가져오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해칭 기능을 잘 이용하시고 해칭에서 영역 작성하는 거 있죠? 네. H, 해칭. 영역을 재작성하면 테두리. 근데 아까 전에 그 영역을 하실 때요. 만든 다음에 찍으시고 재작성하실 때 요 폴리선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스 하시고요. 얘는 지워버리면, 그리고 얘도 지워버리면, 아, 폴리선 해도 나중에 문제 생길 것 같으니까 항상 꼭 X 하고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그렇게 해서 CAD 도면을 CATIA로 가져와서 작업하실 때는 결론적으로 CAD에서 좀 1차적으로 정리하고 레이어별로 색깔별로 좀 관리를 했다 그러면 CAD에서, 아, 저 카티아에서 프로파일 선택하기가 좀더 쉽습니다. 그리고 스케치 내에서 어떻게 해요? 요거 있죠? 프로파일 피처 요 기능을 쓰셔가지고 작업하신다 그러면 좀더 쉽게 형상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도면이 굉장히 복잡하다 그러면 사실 이 방법이 안 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하나의 어떤 방법이니까 100가지 방법 중에서 한 가지니까요. 여러분이 또 쓰실 수 있으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